자, 파라솔, 튜브, 선캡 다 있습니다. 아주 싸게 드려요. 빨리 오세요. 형! 넌 또 여기 왜 왔어? 아, 놀러 온 거예요. 튜브 두 개 주세요. 어, 그래? 알았어. 야, 놀러 왔어. 아, 자. 야! 형! 너 거기 왜 들어와 있어? 얘는 이러는 거고, 아, 나는 놀러 온 거 아니에요. 난 알바로 왔어요. 뭘 알바야? 나 해변가에서 알바만 시켜줘요. 어? 해변가에서 알바만 하고 싶어. 꿈이야. 제발 한 번 부탁해. 일손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알바해. 어.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격부터 여자. 봐봐. 튜브가 5,000원. 튜브 5,000원. 돗자리가 3,000원. 3,000원? 파라솔 대여가 7,000원. 뭐라 그랬어? 튜브가 5,000원. 돗자리가 4,000, 2,000원인가? 그것도 못해오냐 너는? 아, 제가 많이 틀렸는데요. 프리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프리스타일로 해? 뭘? 사장과 밀당을 하는 나, 알바 밀당남. 뭐가 밀당남이야, 뭐가? 알바! 알바! 알바하래. 봐봐. 근데 오늘은 진짜 바쁘단 말이야. 봐봐, 어? 피서객들 엄청 많이 왔지? 그럼 이제 파라솔이랑 돗자리랑 싹 다 막 응 왔으니까 그거 싹 다 가지고 와. 알았지? 오케이. 사표입니다.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뭘 사표를 여기서 내네? 뭐 꿈으로도 몰려 그랬냐 그러면? 아 형, 난 이런 체질 아니야. 형, 나는 장사 체질이야. 장사 체질. 너 장사는 무슨? 형, 내가 말이야, 나만의 장사 노하우가 있어요. 오, 진짜? 아, 그럼. 내가 손님 한번 해볼 테니까 해봐. 아니, 들어와봐.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돗자리 있나요? 아, 달라갔어요. 파라솔은요? 아, 예약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튜브는 뭐예요? 아, 저 빵꾸난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신에게는 12척의 오리배가 남아있습니다. 오리배가 왜 있냐, 오리배가. 어이구, 진짜. 야, 네가 이순신이야, 뭐야? 너는 어디가? 네가 무슨 명량이야? 리순신. 뭐가 리순신이야 또? 리순신! 가 임마 가 임마 가. 후손들이 우리가 개고생하면서 알바한 거 알아줄까? 뭘 알아줘 알아주기는. 아, 됐고 안 되겠어.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네가 들어와. 알겠어. 내가 손님? 네가 손님. 알았어. 아, 나 진짜 짜증나. 아, 예,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해녀가 여길 왜 오냐? 해녀가 여길 왜 와? 아니, 해녀가 물놀이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무슨 해녀야? 그런 설정을 왜 자꾸 하냐고? 아니, 설정이 아니고 야. 해녀가 남자가 올. 이제 그만 두고 싶지? 어? 아니. 뭐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웃이야. 알았어? 아, 내가 잘할게. 나랑 믿어줘. 알았어. 야, 손님은 다 해봐. 어서 오세요. 네, 여기요. 해녀가 여길 왜 오냐? 해녀가 여길 왜 와? 아, 뭐예요? 어? 남자가 어떻게 했냐, 남자가. 남자가 야, 지가 해녀래잖아. 누가 해녀야 진짜. 아니, 뭐야? 아 지금 뭐예요? 아, 튜브에 바람 늘어왔는데. 아니, 바람 넣어드릴게요. 빨리 빨리. 아, 이거 바람이 아니야. 야, 이거 바람 좀 넣어. 이거 넣어드릴게요. 이게 바람이 이렇게. 이게 바람이 없잖아. 이것도 바람 넣고. 아, 이제 바람 넣어드릴게요. 아, 뭐예요 이게? 어? 잘 익었네.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아, 뭐야? 야, 가자. 손님 저기. 넌 어디 가 또? 수박수 박수 나가 임마.